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자, 10월 26일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이제 마지막 주 경마였는데요. 자, 금요 경마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금요 경마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주 뭐 원 없이 쓸어담고 왔습니다. 역시 조철 스타일로 뭐 메인 상한가 한방, A급 상한가 한방 때리는 족족 일반 경주에서도 싹 쓸어담고 뭐 배당이면 배당, 한방이면 한방 멋지게 갖다 이기고 왔는데요. 오늘 부산 경마 2, 4, 7, 8, 90 2, 4, 7, 8, 90. 그 다음에 제주교차. 제주교차 역시도 3경주, 7경주. 자, 요렇게 건져갖고 왔는데요. 자, 오늘은 배당이 주력 한방 한방으로 꽂아 먹어가지고, 자, 오늘은 무조건 다 돈이 됐습니다. 오늘 뭐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전화도 문자도 많이 주시고 전화도 경마 끝나고 몇 분이 또 주셨는데요. 아무튼 오늘 뭐 조철도 기분이 좋고 조철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도 뭐 또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조철이 먹으면 또 다 같이 드시는 거죠. 액수가 얼마가 됐건 환수 짭짤하게 해서 오늘 시원하게 지져 먹었는데요. 먼저 오늘 부산 2경주 단방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적중이 최강터치 1번 8번 난산여제 1번 8번 자 대길이지만 받치는 거 없이 오리지널 단통 1번 8번 8번 1번 뭐 두 배 남짓한 거 오리지널 단통으로 갖다 때려 먹었고요. 제주 3경주였습니다. 제주 3경주 야 이게 고배당으로 하나 걸려야 되는데 안 팔렸던 아나짜리죠. 7번마 성읍세상 왕대가리는 4번마 동서제왕이 팔렸는데 조철의 추천마권 아예 7번마 성읍세상을 대가리로 놓고 때렸습니다. 과감하게 역시나 7번마 성읍세상이 추입으로 날라 들어오면서 자 복승식 11.2배 쌍승식은 15.6배 나왔는데요. 자 배당으로 또 건져 먹었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4경주였습니다. 시원하게 한방 걸렸죠. 조철 스타일로 제가 어제 분명히 2번마 아델 클래식 3번마 천년의 길 자 이런 마필들 특히 2번마 아델 클래식이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는데 자 이거 과잉기다 말씀을 드렸고 달러박스 하나 놓고 완짝으로 하나 붙여먹는다 그랬는데 자 대가리 11번마 터치스타맨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11번 터치스타맨도 인기 2위로 팔렸죠. 자 그런데 자 우리 메인 한방 붙이는 막권이 제가 어제 분명히 여기 유튜브 조철스타일에서 이놈이 왜 안 팔리냐 1300m 경주거리를 노리고 나왔는데 배당판에서 너무 안 팔린다. 이거는 메인 한방 때려야 되겠다. 자 멋지게 갖다 꽂았습니다. 이놈이 쌍승식까지 갖다 꽂았는데 바로 10번마 청담파이였죠. 김도현이 탄 거. 4조 임금만연에서 조용히 자 배당판에 이건 뭐 거의 안 팔렸던 비인기 마필인데 조철의 메인 한방 나중에 배당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복승식 14.0배짜리 승부 한방 주력 한방 쌍승식은 38.7배인데 10번 11번 11번 10번 남들이 나 2번 아델 클래식 3번 천년의 길 이런 거에다 눈 팔려 있을 때 자 우리는 11번 터치스타맨 거기에 10번마 청담파이어 멋지게 조철 스타일로 한방 시원하게 완짱으로 상한값도 갖다 셀이 발랐습니다. 자 다음 부산 7경주였죠. 5번 닥터위크 6번 맨 오브 더 매치 자 두 놈이 한 2.5배 3배 대길이 갔는데 자 우리 대가리 달러박 쌍복 대가리는
바로 6번 나 맨 오브 더 매치였죠. 김혜선이 거. 맨 오브 더 매치 5번 닥터 위크가 아니고 자 우리의 주력 한 방 또 한 방 시원하게 갖다 꽂아 먹었습니다. 바로 8번 마 매직 플라잉이었죠. 리차드 기수. 자 쌍복식 6번 8번 승부 한 방 시원하게 갖다 꽂았습니다. 9.0배 완장으로 또 한 방 갖다 꽂았고 자 바로 다음 제주 7경주 자 3번 마 함지박 7번 마 대천강자인데 자 이것도 2번 불빛영웅이 대가리 팔렸고 4번 유시이어로가 대길입니다. 인기 1, 2위. 자 그럼 조판에 조철이 또 대가리가 뭐예요? 7번마 대천강자라는 아랫자리를 또 갖다 대가리로 갖다 놓고 자 3번마 함지박 3번 7번 7번 3번 뭐 쌍승식 31배 복승식도 14배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조철의 달러박스 제주 멋지게 갖다 꽂죠. 시원하게 또 배당으로 갖다 벌렀고 자 오늘 또 두 번째 A급 승부 상한가 또 나왔습니다. 자 바로 부산 8경주 부산 7경주 9.0배 완장에 이어서 제주 7경주 또 배당에 이어서 바로 다음 부산 8경주 자 9번마 퀸 오브 더 이어 조철이 주중에 이놈이 대가리 주중에 관심마 올려드렸던 놈이죠. 자 9번마 퀸 오브 더 이어하고 5번마 원더풀 피스입니다. 대끼리 제가 어제 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도 5번마 원더풀 피스가 대끼리 가지만 이게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자 여기 진검다리 UCC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아랫자리 하나 노린다 그랬는데요. 자 바로 외곽 게이트에 또 거의 백판성이었죠. 대가리에 붙여서 12번마 이것도 김혜선입니다. 오늘 혜선이가 이쁘게 두구라 해줬는데 자 바로 12번마 뷰티풀 마린입니다. 이게 쌍승식까지 쳐버렸어요. 쌍승식은 91.5배 야 폭탄이 나왔고 자 우리 복승식 17.4배였습니다. A급 승부도 17.4배 거기에 또 하나 히트작 2번마 영광의 타임이 3복승 9번 12번 2번 12번 9번 2번 3복승 56.6배 자 5번마 원더풀 피스가 이빠이 팔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복승 배당도 5번마 원더풀 피스는 우리는 단돈 10원도 안 샀죠. 뭐 복승 쌍승 3복승 싹 잡아 꺾고 뭐 꺾는 김에 아주 꺾어버려야죠. 3복승도 그래서 56.6배 복승식 17.4배 자 A급 승부 또 한 방 시원하게 상한가 갖다 때렸고요. 자 또 한 번 상한가 9경주 메인 승부였는데 제가 현장에서 B급 강도로 내렸습니다. 왜 내렸냐면 제가 어제 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5번 마크원은 대가리인데 7번마 원더풀 스파가 대끼리 가는데 이거를 약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메인 승부를 한번 때린다 그랬는데 자 이거 현장에서 7번마 원더풀 스파가 이빠이 이빠이 상태도 방방 날르고 할 수 없이 B급으로 조정을 하면서 5번 7번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4.1배짜리 거기에 12번마 담양 최강 5번 7번 12번 7.8배 메인에서 B급으로 내리면서 고집 안 부리고 조철이 배팅 들어가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야 맞는 거죠. 엔간하면 조철이 현장에서 안 바꾸는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과 조철의 사인이죠. 그래서 항상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시라는 게 뭐 어쩌다 한 번입니다. 이런 것도 자 구경주 5번 7번 4.1배 또 한번 완장으로 시원하게 갖다 꽂았고 자 또 한 번 또 상한가 10경주에 또 나왔죠. 6번마 원더풀 모닝이 왕대가리 팔리고 7번마 스윕 위닝이 대끼리 갔습니다. 거기에 안쪽에 1번마 타임스펙이란 마필도 이빠이 바람이 불었죠. 자 너희들이나 많이 살아 또 한 번 조철의 달러박스 기가 막히게 갖다 꽂습니다. 오늘 올대가리 6번마 원더풀 모닝이지만 우리의 대가리 마필 달러박스 놓고 때린 놈이 뭡니까 핫바디 김호수지만 11번마 텍사스 시대가 숨어있는 놈이다. 아예 11번 텍사스 시대를 또 대가리 놓고 때렸죠. 11번 6번의 주력 한방 복승식 8.7배 쌍승식은 뭐 한 10.7배가 나왔는데
자, 이게 4번 막 장안질주에 또 삼복승까지 26.7배. 기가 막히게 통통한 배당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뭐 때리면 때리는 족족. 완짱 완짱. 달러 박스면 달러 박스. 완짱이 완짱. 자,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갖다 꽂아 먹으면서, 자,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필 받은 거, 오늘 토요경마도 역시나 조철 스타일로 또 한번 날라 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 조철과 또 함께 하시면서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오늘 토요경마 예상에 앞서서,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꼭 챙겨주십시오. 자, 우리 팬 여러분들 이거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돈안 들어가니까 좋아요가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예, 방송 보시면서 바로 좋아요 스타트 딱 눌러주시고 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26일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가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공지 말씀, 부탁 말씀 좀 드리는 거는, 또 금요일 경마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11시 반에 시작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경마는 10시 45분 경주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문자 입금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문자 입금하시는 분들, 자, 좀 이른 시간에 적어도 한두 시간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조철 핸드폰에, 자, 이 방송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입금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입금해 놓으셔도 상관없고, 이 방송 끝나면 어차피 내일 함께 하실 분들은 뭐, 내일 거, 모레 거 같이 입금을 하셔도 되겠고, 조금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시는 분들은 조금 입금을 좀 빨리 해달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뭐,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적중 결과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기분 좋게 즐기면서 이제 토요일 경마 시작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승부처, 자,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3, 7, 9, 11. 2, 3, 7, 9, 11. 그다음에 2, 3, 7, 9, 11. 마지막 12까지 2, 3, 7, 9, 11, 12. 6개고요. 제주교차는 첫 번째 1경주, 그 다음에 5경주 두 개입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교차는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 자, 나머지 일반 경주도 열심히 또 금요경마처럼 달려가지고 멋진 적중으로 줄적중 쫙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작도 한번 타볼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시험, 2세 마필들 접전. 자,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시작하는데요.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자, 8번 마 컴플리트 캡틴이죠. 데뷔전에서 임기현이가 외곽 돌면서 아쉬운 3착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는 약간 그 외곽 게이트도 있었고 또 외곽 사행도 좀 보였고, 자, 이현종이 갈아태웠습니다. 훈련도 잘 해놨고. 자, 이걸 위해서 늘어난 경주거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뒷심도 분명히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자, 8번 마 컴플리트 캡틴 대가리입니다. 약한 상대들 만났고. 자, 8번 마 컴플리트 캡틴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자, 이게 대길이가 지금 뭡니까? 안쪽에 10마 유승환이의 3번 마 미라클 2000입니다. 물론 능검 모습 뭐 직선에서 날라들어오는 탄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차피 이거 추임만데요. 데뷔전에서 그래서 지금 1300 노리고 나온 것 같은데, 체격 조건도 좋고 훈련도 잘했고 다 좋은데 발주가 이게 문제죠. 과연 8번 3번 대끼리 맞고네 이 발주 불안한 놈에다가 돈질 때려 들어갈 일 있겠느냐. 자, 이런 건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8번 3번 이게 대끼리 갈 건데, 이런 막권에다가 무리한 돈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요거 3번만 미러클 2000. 조철이 볼 때는 늦바람은 그냥 헤벨레 하고 대끼리 팔리고 부러질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자리와 본전만 받쳐놓고 8번만 컴플리트 캡틴을 놓고 제가 볼땐
대가리에 붙여서도 이거 한 20배. 예, 한 20배 나올 것 같아요. 완전 이게 아나짜리 안 팔리는 놈 하나가 있는데, 자 지금 6번만 늘 차오름하고 8번만 컴플리트 캡틴하고, 앞선은 어차피 8번만 컴플리트 캡틴이 싹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선입전개로 졸졸졸졸 쫓아가면서 직전에서 따라 붙을 놈, 3번만 미라클 2000이 취입하기 전에 자 요놈이 갖다 때려갖고 붙일 수 있는 아나짜리 한방, 예, 시원하게 한구라 배당짜리 한방 또 노립니다. 자 오늘 첫번째 승부처 이경주 8번마 컴플리트 캡틴을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방 꽂아먹고 갈테니까 자 이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방 꽂아먹을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바로 다음 3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앞마리 경주입니다. 자 오늘 3경주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메인 승부 자 하나짜리 한놈 딱 걸려놨습니다. 자 요거 3경주 승부처 메인 승부인데 자 이번 경주 현장에 대가리 없습니다. 지금 4번만 황금스타가 근사나마 지금 대가리 갈 것 같은데 이 4번만 황금스타 이연 문세영이가 직전 경주 역시나 취입 잘 타주면서 날라 들어왔었는데 1차 자 다시 2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발주가 안 좋고 느려 터진 놈이기 때문에 물론 약한 상대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취입 보일 수 있겠다 대가리 팔리는데 이것도 늦취입해갖고 부러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4번마 황금스타 거기에 9번마 비르투스가 또 인기 1, 2위입니다. 두 놈이 자 9번마 비르투스는 선행 트라이를 나갈 수가 있는데 직전에도 멀로 기수가 앞선 전기에 나갔는데 직선에서 좀 땅을 팠다. 끝걸음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안쪽에 다나카의 6번마 원더풀 플레저 7번 허니 버터바비 예. 외곽에 11번 정성스타도 좀 빨라요. 자 이렇게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9번마 미르투스가 편하게 선행 가는 그림은 안 나온다. 이래저래 4번, 9번. 4번, 9번. 야, 요거 대길이 팔리네요. 단돈 10원도 안 삽니다. 자, 요것도. 4번, 9번 대길이 맞건. 두 놈이 다 부러져도 할 말이 없는. 자, 3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인데. 자, 4번, 9번 때려 잡으러 갈. 아나짜리 한 놈. 상한가가 딱 걸려있는 놈 한 놈이 있는데. 야, 요게 또 배당판에서 안 팔리고 있습니다. 조철이 눈깔에 또 딱 걸려있는데 4번 9번 인기 1, 2위 대가리짜리 두 놈들 너희들이나 많이 사라 해놓고 조철이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상한가 때리러 갑니다. 이거 걸리면 무조건 상한가 나나짜리입니다. 안 팔리는 겁니다. 자 걸리면 벤차인데 또 한 방 1000만원짜리 상한가 시원하게 한 방 날리는 자 3경주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신있게 상한가 한방 멋지게 때릴 테니까. 자,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조철의 상한가 한방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자 바로 7번마 아 4번마 매니히어로죠 이역기수 2착으로 승군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상대 마필들이 워낙 약한 편성이고 자 요게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1300 경주거리 적응도 했고 자 4번마 매니히어로 김동균 마방의 매니히어로 자 이놈은 대가리 여러분들께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4번마 매니 히어로를 놓고 자 승부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최범현의 6번마 비사연이죠 비사연 이게 선행을 편하게 갖다 꽂으면 4번 6번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마 매니 히어로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4번마 매니 히어로가 지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외곽에 8번마 마탄생도 빠릅니다. 자, 9번마 대싱카노도 빠르고, 자, 이런 마필들이 외곽 안쪽에서 비비고 경합에 압박이 들어가면,
자, 조천이 좀 좋아하는 최범영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6번 마 비사연 경기 전개가 좀 꼬일 수가 있겠다. 자, 요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자, 6번 마 비사연 백길이가 팔리지만 자, 요거는 뒤를 돌려놓든지 꺾든지 해놓고 자, 4번 마 매니 히어로를 대가리 놓고 안 팔리는 아나짜리 또 시원하게 한구라. 직전 경주에 좀안 가고 덜간 놈, 조철이 눈깔에 또딱 찝혀 있는 놈이 있습니다. 고놈에다가 주력 한 방입니다, 일단. 4번만 매니 히어로 놓고, 직전 경주 안 가고 덜 가고 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놈. 자, 대길이 팔리는 6번만. 비사연 같은 거 때려잡으러 갈 놈. 아나짜리 한 놈. 4번만 매니 히어로 놓고, 시원하게 제대로 한방 꽂아 먹을 테니까. 자,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찍어먹기 승부. 4번 마, 매니 히어로 놓고 한구라 때린다. 자,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현장 예상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후반부, 9경주입니다. 네, 국산 4군 1700, 별정 B형. 자, 요거. 멋지게 한방또 조철이 또 때릴, 그럴 경주가 또 찾아왔습니다. 자, 요거 9경주가요. 오늘 아마 터력역마에 최대 승부처가 될것 같아요. 아마 배당판에 대끼리가 한 10배 남짓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자, 요런 거에서 대가리 하나 잘 잡으면 멋지게 한구라 때리는 거죠. 자, 2번 마 청괴성이 아마 대가리 갈것 같은데. 자, 2번 마 청괴성. 직전 경주 이거 이빠입니다. 이빠이 용근이. 외곽 무빙 잘해가지고. 자,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선행 직전처럼 경주 전개가 나오겠습니까? 자, 1번 정상으뜸. 우리 김옥상 선수 있죠. 3번마 동작 빠르죠. 뭐 8번마 제이콥이 가장 빠르겠고, 10번마 위너마운틴도 총알이고, 이거, 2번마 청괴성. 전개 꼬이면서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요, 청괴성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1번 정상으뜸부터 3번 동작. 뭐 4번 롤브레이커, 5번 사이먼 퀸, 8번 제이콥, 그다음에 11번 만석지기까지. 자, 이게 이래저래 이놈도 되고 저놈도 되고 그런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당판이 붕떠 있을 겁니다.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이게 능력상 대가리고 전개도 가장 유리하게 풀리고 최근 보여준 게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이게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제대로 걸렸어요. 이거 구경조. 야, 이거 역시 조철이구나. 오늘 금요일 경마처럼. 오늘 금요일 경마 현장 예상 듣고 조철에 문자 받으신 분들, 이 새끼가 이게 무슨 도라이도 아니고 남들 다 인기 1, 2, 3위 놓고 때릴 때. 엄한 놈 하나 대가리 놓고 때려드린 거. 멋지게 날라 들어오죠. 조철의 달러박스들. 자, 요거 구경주도 조철의 달러박스. 멋진 놈 하나 조철이 눈깔에 걸렸으니까. 자, 구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이것도 상한가 한방 멋지게 한번 날릴 테니까.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거는 제가 볼때 배당이 예측권 한 대여섯 장만 갖다 때려도 상한가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구경주. 메인 승부, 최대 승부처.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11, 12. 2개 경주 남았죠. 자,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900. 별정 B형.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야, 이것도 제대로 한구라 찍어 먹자고요. 자, 다나카 기수의 4번마 우리 대가리입니다. 부담 중량이 57kg까지 올라갔지만, 최근 조시가 바짝 올랐고, 이놈은 훈련시 모습보다 실전에 더잘 뛰는 놈입니다. 체격 조건도 좋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철 스타일에, 라이브 방송에도 우리, 다나카 기수하고 전화 인터뷰하고 그랬죠. 이런 건 소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다나카 기수한테 직접 듣는 루트가 있죠, 우리는. 가고 안 가고가 아닙니다. 이 마필의 상태. 부담 중량 57kg 달고 되냐 안 되냐 이런 마필들이죠. 자, 일단 김건발이 유튜브 본 예상에서는 4번마 우리 대가리입니다. 자, 8번마 금화 홀섬이 대길이가 갑니다. 자, 이게 4번 8번 그죠?
4번, 8번이 대끼리가 가는데 4번마 우리 현장에서 이상이 없으면 8번마 금마 홀쏨을 뒤로 돌리는 거죠. 혹시나 4번마 우리가 꿀꿀하면 금마 홀쏨이 주력 한 방이 되는 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철이 노리는 딸라박스 한 놈이 있습니다. 자, 4번마 우리에 붙이든 8번마 금마 홀쏨에 붙이든 붙이는데 자 일단 진검다리 본예상에서는 단아까 기세 4번마 우리가 최근 조시에 올라온 그대로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8번마 금하울섬이 직전 경기 상대가 좀 셌죠. 이 정도 편성이면 이것도 찬스가 맞는데 자 이마필 역시도 57kg 4kg가 부담 중량이 올라갔어요. 거기에 안쪽에 1번 환상스타 4번 우리 앞전 경기 빠르죠. 앞에 가는 마필들에서 끝날 확률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장에서 4번마 우리 자 요놈이 현장에서 이상만 없으면 우리한테 1000만원짜리 또 한 방 딱 걸렸어요. 4번마 우리에 붙여가지고 아나짜리 시원한 놈 하나 또 안 팔리는 놈 하나 조철이 눈깔에 또 딱 체포가 돼 있기 때문에 고놈에다 한 방 상한가 한 방 때리러 가는 겁니다. 4번마 우리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 방 대끼리 팔리는 8번마 금화 홀섬이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경기 오늘 세 번째 맨승부 예측권 20장 벤츠한대 세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구라 갔다 셀이 조직 테니까 자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과천 토요 과천 경마 마지막 12경기입니다 자 2등급에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이제 입가심 잘하고 문지방 넘어와야죠. 자 과천 마지막 12경주 자 이막 이 경기 역시도 대가리가 어떤 놈 팔리는 놈 없는 혼전성 접전으로 팔립니다. 1번 새벽이부터 2번 박차오름 3번 크레이지 위키 5번 성파 7번 페네트로 8번 골든게이트 10번 막 구루망자입니다. 자 이거 혼전 접전 맞냐 이거 대가리 없어요. 현장에서 이것도 배단판 붕 떠 있습니다. 대가리가 어떤 놈이 될지도 모르겠고 배당판이 붕 떠 있는데 주중에 조철이 또 대가리 하나 올려드렸던 8번마 골든게이트 7번마 페네트로 직전에 같이 뛰었던 놈들이 또 같이 붙었습니다. 자 외곽으로 좀 밀려난 게 아쉽지만 8번마 골든게이트 역시나 최근 조시가 올라왔고 자 직전 최범연이에서 다비드로 바꿔놓은 7번마 페네트로가 승부이지 또 만땅이죠. 거기에 3번마 크레이지 위키가 앞선 마필들 무너지면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기습 선행 감량기수 태우는 5번마 성파 문성혁이가 앞뒤도 안 보고 그냥 눈썹 휘날리게 갖다 조지면 그냥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어영병 외곽에서 선입 타고 돌면서 안토니오 기수 기승술로 갖다 때리고 날라올 수 있는 자 10번마 구루망자까지 해서 혼전 접전으로 보이지만 자 이미 조철의 대가리에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또 조철 눈깔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자 12경주도 조철의 눈깔을 믿고 여러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가리는 왔다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조철의 대가리 달러박스 한놈 놓고 한 두세 방이면 이것도 짭짤한 환수와 함께 주력 한 방이면 이것도 상한가 때리는 거죠. 자 12경주 오늘 마지막 승부 달러박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게 제주교차 1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1경주하고 5경주 자 오늘 제주교차는요 1경주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한번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분 좋게 먹고 가려고 뭐 굳이 어려운 거 잡을 거 있습니까. 자 오늘 제주교차는 제가 달러박스로 금요경마에서는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제주경마는 먹기 쉬운 경주로 단통으로 자 1경주 두놈 땡땡 온리 단통입니다. 자 1번마 진선 진미죠. 직전 경주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비록 뭐 승군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자 1번 게이트 잡았고 전현준이 탔고 실수 없을 겁니다. 동거리 800m고 대가리 받고 선행 받고 한 바퀴 꽂았다. 자 후차권에 후차권에 3번 성은미래 5번 사람형품 6번 일대전설 9번 육탄왕자 10번 봉성여왕 한 다섯 마리 팔리는데요. 자, 두 말 안 합니다. 1번마 진선진미 놓고 요 뒤에 두 놈 땡땡 그림 보이시죠? 땡땡 굳어서 들어올 한 놈.
오로지 단통, 메이드 단통. 오늘 금요경마도 1번, 8번, 8번, 1번. 오리지널 단통으로 하나 때려드렸죠. 두 배짜리인데. 자, 이거는 그거보다 배당 분명히 더 나오는데. 대끼리가 될지, 준대끼리가 될지 현장에서 배당 보고. 자, 3번 성은미래, 5번 사람형품, 6번 일대전설, 9번 육탄왕자, 10번 봉성여왕. 배당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통이면 승반방 때릴만 하다. 두놈 땡땡! 시원하게 종칠 때까지 한번 갖다 때릴 테니까. 자, 제주 일경조, 오리지널 단통, 두놈 땡땡!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 제주 메인 상한간방 또 때리러 갑시다.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 자, 오늘 제주 메인입니다. 자, 시원하게 이것도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5번 마 오라전설입니다. 자, 최근 주식 4연승이죠. 4연승 부러질 때까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겠고. 예, 이 마필은 뭐 앞에 가는 마필이 아니고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비록 승분전 맞았습니다만,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 걸음 늘고 있고, 직전에 워낙 여유로운 그런 걸음으로 갔기 때문에, 5번 마, 오라 전설은 다시 한번 오라, 왔다, 놓고 때리면 되겠고요. 자, 5번 마, 오라 전설에 어디다가 예측권 20장 때릴 거냐, 이거죠. 자, 딱 한 마리 힌트만 드리면, 자, 안쪽에 있는 1번 마, 쾌속비행입니다. 1번 마 쾌속비행. 얘가 이빠이 대끼리 갈 것 같아요. 정명일이에서 김준호로 바꿔놨는데. 자, 안쪽 게이트로 들어갔고 얘가 직전 경주 외곽 돌면서 좀 아쉬움 남겼고 직전 8월 30일에는 원유리가 1번 게이트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죠. 자, 당연히 1번 게이트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아마 대끼리로 팔릴 그럴 공산이 큽니다. 현장에서 요놈을 만약에 받치고 가면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이 될 거고. 자, 1번 마 쾌속비행을 대끼리 완전히 꺾고 가면 자 완짱에 때리고 배당짜리 한 두 마리 가져갈 겁니다. 자, 1번 마 쾌속비행은 어차피 와도 받치기 막권이다. 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 5번 마 오라전설 놓고요. 이게 왜 안 팔리고 덜 팔리는지 현장에서도 이거 배당에 바람이 좀 불 것도 같은데. 자, 1번 마 쾌속비행 같은 거 알로 보는 완장으로 갖다 붙일 최대 승부처 한방 때릴 놈. 5번 마 오라 전설 대가리고.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최대 승부 한배 타고 때리는 예측권 20장 상한가 제주 5경주 멋지게 벤츠한데 상한가 때릴 테니까요. 자, 제주 5경주 상한가 한방.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0월 26일 토요경마 유튜브 조철스타일 토요경마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승부처 여러분들께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전장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3, 7, 9, 11, 12 2, 3, 7, 9, 11, 12 제주교차는 1경주와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9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예, 나머지 경주도 무조건 줄적중으로 작도 한번 탈 테니까요.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만 이른 시간에 좀 입금하시고 문자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거 방송 끝나고 입금해주시면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바쁘실 일 없잖아요. 자, 현금 계좌 입금하시는 분들 조금 일찍 입금시키고 성함 문자 찍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자, 조철스타일 유튜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꼭 챙겨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10월 26일 토요경마 유튜브 조철스타일 자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입니다.